안녕하세요. 인사돌입니다. 오늘은 달라스에서 다낭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공항까지는 버스로 이동할 건데 집주인분께서 터미널까지 태워주신다네요. 어? 같이 가주시네. 혼자 할 수 있는데. 핫타임. 140. 예스. 도박? 아마 티켓은 그냥 카드 영수증 같네요. 이번 달라스에서 묵었던 숙소 주인분들은 되게 괜찮았어요. 맨날 저랑 마주치면 뭐 도와줄 거 없냐, 빨래도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원래는 택시 타고 터미널 올라 했는데 두바이도 태워주시네요. 공항 가는 버스 타라고 아저씨가 오네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네. 29분 만에 왔어요. 한 김해공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용하네. 비행기 시간이 아직 3시간 남아가지고 구경해야겠어요. 저는 공항까지 되게 오래 걸릴 줄 알고 미리 나왔는데 괜히 일찍 나왔어요. 밑에 층엔 아무것도 없구나. 안에도 면세구역이 조금 있긴 있네. 이게 끝이네. 다낭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오토바이 그랩 불렀는데 그랩이 안에 못 들어온다네요. 그래서 제가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바깥에 있구나. 여기구만. 헬로. 아, 나가서 테스트 해보라고? 어떤 모델? 아, 야, 아니고. 오케이, 네. 엄청 넓네. 혼자 이거 쓰네. 제가 원래 예약한 방은 작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길 준 것 같아. 맨날 혼자 침대 두 개 이상 쓰는데? 다낭은 관광지가 크게 없더라고. 다낭 성당이랑 한시장, 그리고 용다리, 이거 보면 다 보는 것 같아. 숙소 바로 옆에 무슨 절이 있길래 구경 왔어요. 반야사라는 절이네요. 현지인들이 자주 오는 곳인가 봐. 대부분 도보로 이동 가능해가지고 오늘은 오토바이 렌트 안 하려고요.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자랐지? 오늘 좀 깎아야 될 것 같아. 핸드폰 골목인가? 다 핸드폰이 있네. 여기서 이래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겠네. 여기저기 상공말 들리네. 여기도 꼭대기에 닭이 있네. 정문 같은데 4시 반에 닫는데요. 저는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오는진 모르겠네요. 워낙 다낭에 볼 게 없어서 그런가?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면 이게 성당 건물이 아닌 것 같아. 밖에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핑크 교회 옆에도 무슨 성당이 하나 있는데 관광객은 입장이 불가능한데 좀 한글을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네요. 이게 한 시장인가 봐. 벤탄 시장이랑 똑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과일 향이 팍 나네. 망고 1kg에 4만 동. What is this? Apple mango. 아, apple mango. Like 6만 동. 7시에 문 닫는다네. 문 닫기 전에 애플 망고나 사 먹어야 되나? 여기는 위에도 있구나. 손님은 다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한시장인가? 2층에 나오자이 파는 데인가 봐. 맞춤도 해주나 봐. 입고 다닐 일이 있나? 한국에서? 기념으로 하나씩 사나 봐요. 3층은 없다네요. 아, 여기서 바로 이래 수선해주나 봐. Yes. Short t-shirt. Oh, recommend your friend too.
이 아줌마가 152원 홍보해달래. 땡큐. 감사합니다. 골목이 엄청 좁네 여기는. 배고파라. 먹을 거 없나? 어? 바지? 어? 바지? 나... 코끼리. 코끼리 바지? 응? 여기도 있구나. 이게 뭐야? 테슬가 만나나? 하마지. 하마지. 와, 3,000원? 응? 태국보다 싸던데? 네, 5만원에. 5만원. 응. 만나, 사게, 사게. 또 흥정해 주신데? 디스카운트? 2,500원. 아, 2,500원. 많이 있어요. 코리아? 타일랜. 와. 베트남 사다. 아, 자꾸 딜을 하시는데. 김바지 사면. 오케이. 똑같은 거. 5만 덤. 이거 5만 덤. 아, 괜찮아요. 괜찮아.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구경 왔는데 자꾸 사라고 하네. 예. 아, 여기 호객이 엄청 심하네. 잠깐 자리 끌고 왔는데. 에어가 있는 나이키도 있구나. 빨리 이 던전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붙잡아가지고 안 되겠어. 배고파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처음 있는 데로 다시 왔네. 인터넷에 봤을 때 여기 식당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식점이 안 보이지? 여기 있나?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지 식당들이 많이 닫았네. 저게 용달이구만. 조각상으로 꾸며놨네요. 용다리에서는 주말마다 저녁 7시인가 불쇼를 한대요. 저기 용머리에서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오는데 저는 이번 주에 다른 도시로 가기 때문에 못 볼 것 같습니다. 용다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빌딩들이 좀 높게 있어서 이 시간 되니까 그늘져서 시원하네요. 한국어 많이 적혀있는 거 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오나봐요. 쌀국수도 왠지 한인 입맛에 맞을 것 같으니까 가봐야겠네. 근데 이거 가격이 너무 한국화되어 있는데 여기 가면 안 되겠다. 한시장 근처는 좀 물가가 비싸네. 이 동네는 한인타운인가? 다른 데로 이동해가지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좀 맛있어 보이는데? 베트남 와서 분짜를 안 먹어서 분짜 먹으러 왔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분짜가 나왔습니다. 쌈싸 먹듯이 찍어서도 먹고 지금 머리 깎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 도로에는 공원들이 많이 있네요. 달랏에는 공원 보기가 힘들었는데 오토바이 탈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머리가 빨리 자라니까 확 짧게 친 다음에 염색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곳입니다. 와, 빠져졌어. 머리 자르는 건 5,000원에서 6,000원. 염색 이거? 이게 평범한 염색은 이 가격이고 조금 탈색해야 되는 거 이 가격이네. 이게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은데 양파에서 염색할래 하는데 색깔 비슷한 게 안 보이네. 살면서 탈색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되구나. 미용사분께서 계속 번역기 돌려가지고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 이거 두 번째 탈색 같은데. 머리 감으러 왔습니다.
페스타 페스타 페스트에서 나온 색깔 여러분들 다 기대가 하는데 sorry 약간 초록색이 파란빛이 나는데 뒷머리 파랗구나 뭐 어쩔 수 없어 까만 다음에 베트남을 소개해달라네요. 땡큐. 감언. 생각했던 컬러랑 살짝 다르긴 한데 직원도 저 때문에 퇴근도 늦어지고 해가지고 그냥 만족해야겠습니다. 염색하는데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전시전인가? 영달이 밤에 이렇게 볼더라구나. 놀이공원 같은 것도 보이고 용꼬리 한시장 근처에서 보는 게 제대로 용 모양으로 보이네요. 다낭 진짜 볼 게 없네. 강가 따라서 쭉 걷는 게 다네요. 여기 아까 조각상 있던 데가 그나마 용 모양이 잘 보이네요. 제 빨리 집에 와서 내일 올릴 영상 편집이나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